위로받고 싶다고요? 이번 주를 클릭해보세요. 바로 이 영상 리플레이 떡해로 지친한 주를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떡해. 먼저 인천과 세종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전 지난 6라운드에서 프로 통산 300경기 출전에 대기록을 달성한 이세은 선수를 위한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세은 선수는 행사에서 밝은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말 거짓말인 건 오늘 경기에서 바로 들통났습니다. 전반 18분 후방에서 볼을 받은 이세은 직접 드리블해 가더니 여유롭게 패스까지 전달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시동을 건 이세은 전반전 21분 인천이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맞이합니다. 키커는 이세은 짧게 갑니다. 리턴 패스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 홍일재 헤더 마무리. 박스 안쪽으로 정말 섬세하게 감아져 들어갔던 크로스 선제 득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0 인천이 앞서갑니다. 후반전에도 이세은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세종이 동점골을 넣으며 기세가 넘어갈 수도 있던 상황. 측면에서 중앙쪽 빈 공간으로 툭 찍어 차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기도 했고 특히나 후반전 67분에 나온 이세은 선수의 로빙스루 패스는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후반 70분 중앙에서 받은 이후에 측면을 향하는 무심한 아웃프런트 패스까지 오늘 베테랑의 품격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이세은 선수였습니다. 이동희 캐스터가 뽑은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인천 현대제철의 이세은 선수입니다.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이 어린이날의 뜨거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번 편의 타이틀은요 행운의 여신 스페셜 렛츠 기릿. 전반전 8분 서울시청의 넘버 7 김소희 선수가 완벽한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역시나 럭키 7 김소희. 하지만 7번의 주인은 나야라고 외치는 그녀가 있었으니 경주의 넘버7 이세진. 전반 17분 영모션에도 빙글 돌면서 와 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전반 27분 툭툭 친 이후에 어우 정확한 패스까지. 전반 28분에는 허슬 플레이로 머리로 커트. 와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느낌입니다. 리스펙. 전반 37분엔 와 이 압박 갔다가 바로 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세요. 후반전에도 그녀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후반전 54분 와 백업 속도 대박 대박 완전 빠릅니다. 야 이 한채린도 한스피드 하는데 멋져 불어. 후반전 66분 동갑내기 왕언니 박은선 등장. 후반 68분 86년생 맞대결 야 키 20cm 차이를 극복하는 안정감 말렙 이세진. 후반 73분엔 쭉 뻗어서 커팅. 후반 86분엔 지치지 않는 타락박. 야 이 선수 체력도 짱인데요. 중심을 잘 잡아준 이세진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여민지의 동점골 김상은의 역전골로 경주가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태훈 캐스터가 뽑은 퀸 오브 더 매치 경주 한수원의 왕언니 이세진 선수입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짬밥이란다.